반갑습니다. 제가 중앙성강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스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고 또 제가 또 극락사에서 신도님들 바라보면 전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 또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울증이 오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고 아 그러면 우울증 치유할 수 있는 뭔가 힐링 명상이 있을까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보살이 그 여관을 했대요. 예, 요즘 같으면 이게 여관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잠을 자는데 세 사람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 주인이 말이죠. 보니까 돈이 많아 보이니까 약을 타서 죽이고 돈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에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인집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내리사명제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워낙 효도도 잘하고 열심히 살아서 과거 급제도 하고 훌륭히 성공했는데 과거 급제해가지고 다 고향으로 들어오니까 잔치 그렇게 훌륭한 잔치를 벌렸는데 이 사명제가 동시에 고향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 잔치 벌리고 다 동시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이죠. 통곡을 그렇게 하고 슬퍼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3년을 내리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너무하니까 마침 산에 그 부처님이 계시는데 가서 물어보자. 신랑이 그러니까 그냥 힘 없이 따라서 가서 앉아있는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난 세월에 사명제를 죽여서 너희 집안에 자손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명제가 또 죽어가지고 그래 너한테 복수한 건데 자업자득 아니냐. 부처님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요. 내 자식 3명 죽은 것만 생각해서 나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상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처님 말씀을 인정을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그 내 자식 생때 같은 자식이 성공해갖고 와가지고 한날 한시에 서히 다 죽었으니 이걸 어떻게 분을 풀어야 될지 자기는 뭐 미치겠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 웃기는 것은 자기가 남을 해하고 그 집안 그 세 사람의 그 여관에서 잘 때 말이죠. 부자들이 잘 때 세 사람을 죽이면 그 집안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오? 그 집안 부모들은 어찌 됐을까요? 근데 자기가 남을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는 막 나몰라라 그러고 내 자식 죽은 것은 말이오. 그거는 애간장이 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치유가 안 된다. 안달복달.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게요. 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경우는 명상을 하면 되느니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전에서는 안 되니 명상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사념처 관법부터 시작해서 윗바사나 사마타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침내 치유를 했다 이런다는 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상도 지금도 역시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가정주부들이 또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주부가 우울증 오는 것이 이제 출산 때도, 예, 가정에서도 역시 스트레스 받고 사회적에 살아가는 데서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힘들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잘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우리 이제 이 신도님들 상대해 보면은 스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제 며느들이 제사를 안 받고 안 한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스님 명절날 며느리 사위들이 안 온답니다.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예, 그것들이 다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말이지 부엌에 앉아갖고 술 먹고, 예, 그 다음에 말이요 뭐 무슨 뭐 증후군 무슨 뭐 공소 증후군 생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주부들이 뭐 아들을 창밖으로 던지고 자살했다더라. 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우울증 40대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살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에 그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방에 앉아서 술 먹고 주부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놈이고 남편의 그 빈둥지 신드롬이라 해서 남편의 무관심, 자녀의 독립, 그래가지고 공허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 종류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우울증에 빠지는데 요는 청소년들도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도 살펴봐 주셔야 돼요. 청소년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죽겠어. 여기 써진 거 보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입학한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부딪혀서 스트레스, 부모님의 그 간섭, 불면증, 불안감, 열등감,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대책을 안 세워주고 무조건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하소연하시는 건 뭐냐면, 스님 기도는 저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니 애들이 이제는 기도를 안 한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절에 다녔으면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이냐 그러면 명상의 기술하고 기도의 기술, 예, 이 기술 두 가지는 상속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니까 30년 절에 다녔는데 자식에게 과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 말을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자식이 나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명상의 기술을 부모가 돼갖고 가르쳐 줘가지고 자식들이 평생 써먹어야 될 거 아니오. 부부끼리 싸워서 스트레스 받던,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던,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힘들면은 마음을 힐링시키고 스스로 혼자 교정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긴,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야. 30년간 절에 다녔으면은 아,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한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잘해서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오. 근데 첫 번째 기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부처님 내 자식 잘 되겠죠, 무조건 잘 되겠죠, 무조건이 어디가 있냐는 거요. 그럼 부처님이 대신 시험 보고 부처님 대신 밥 먹고 부처님이 대신 돈 불러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내가 내가 가게가 잘 되게 해주죠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가게를 잘 되게끔 노력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해야 이게 일이 된다는 거요. 아이가 학생이 공부를 잘 하도록 노력하면서 부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이 양수겹장이라고 그래.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걸 바쳐야 되고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요. 부처님은 도와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심리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좀 풀어주는 데 포인트를 둬야지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속상할 때에는 늘 명상으로 힐링하고 소통하고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는 기술을 여러분이 가르쳐 누가 가르쳐주냐 이거죠. 직장인도 그렇습니다. 직장인.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대기업 실력이 좋아서 대기업 들어가도요. 1년 안에 튀어나온 애들이 60, 70%래요. 왜 그러냐. 처세술을 몰라가지고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빡치게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관련된 조사를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우울한 경우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했다. 체증이 증가하거나 불면증이나 수면 과다증이나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매일 피로감, 무력감이나 매일 걷다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하고 아 나는 막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면은 거의 잠재돼 있거나 우울증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우울증이나 신경진적인 우울증이나 여성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 숨어 있으니 생물학적, 그 다음에 신체적, 유전적, 생활 및 스트레스로 이것이 잠재적으로 전부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일반적인 우울증이라고 해서 다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계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착각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노후 복지는 자식한테 의지한다는 착각이다. 내 노후 복지는 내가 준비를 단단히 해놔야 된다. 혼자서 살려는 준비를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착각이다. 왜 그러냐면 한쪽 저 남편이 계속 같이 동시에 죽을 때까지 같이 있다. 이거 착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의존했다가는 큰일 난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요. 자기 병원비는 미리 딱 만들어놓고 보험 넣어놓고 있어야지 병원비 나이 드시면 병원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무조건 내 병원비는 내가 준비해. 자식들이 저들이 여유가 있어서 주면 고맙고 아 웬만하면 야 걱정하지 마. 너들 너께 잘 살아. 난 내 병원비 내가 준비해놨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노후 복지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울증이 와버리. 그래가지고 정년 퇴임하고 복지관에 오는데 스님 이렇게 하고 이제 아는 신도님들이 온단 말이오. 아, 와가지고 재미가 없어 죽겠어요. 경로당에 가서 보면요. 70, 80이 기본이요. 60대는 저 막내요. 막내 애기요. 70대도 애기요. 80대, 90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노후 복지는 단단히 준비하는데 적어도 20년은 준비해놔야 된대. 자, 그래서 우울증 치유를 위해서 첫째, 가족이 지지를 해주어서 치유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 통찰적으로 자기를 잘 관찰해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신분석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영적인 치유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생각을 만들고 우울증도요 심하면 약 먹어야 됩니다. 그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지행동치료법을 사용해서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방식을 체인지한다는 게 첫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으로 판단할래 긍정으로 판단할래 매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그렇게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근황하지 말고 부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해라. 대화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첫째 하루 일이나 소원이나 고민 등을 부처님께 상담을 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상담하시라고. 부처님이시오. 지금 말이요 남편이 술 먹고 1시 2시에 들은데 들어야 돼요. 놔야 돼요. 속삭여야 돼요. 어쩔까요? 그럼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유하는 방식을 부처님하고 풀어라. 이것이 제가 발견한 기술입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처님 같으면 이거를 혼을 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영감인 말이오. 밤새 술이 떡이 들어오는데 아 그놈은 술 좀 그만 마시라는데 그건 못 끊고 환자하고 먹고 앉았으니 저 몸은 자꾸 아파지는데 말해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 이게. 예? 물어보라.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서 부처님의 지혜, 뜻을 파악하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법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옵니다 하면 돈을 못 벌어오는 걸 상담하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것인가 상담해라.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소통하는 기도법을 사용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방적인 거 아니오.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게 기도지 지혜를 찾아내는 게 기도지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바라보고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로 뱉어버리면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이렇게 상담하라는 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우에 맞게 마음 수양에 맞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조건은 그거요. 그리고 잘 되면 부처님께 회향하겠습니다. 이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판단이냐 긍정적인 판단이냐 우울증을 치료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관계중심심리치유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씩 둘씩 풀어가는 것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가족관계를 풀어내려고 명상을 해야 된다. 연인 관계, 부부, 친구 관계, 사회적 관계를 하나씩 둘씩 명상을 하면서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명상을 사용하는 이유를 지금 내가 이제 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전기경련요법이라든지 광선치유라든지 우울제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병행하면서 해라. 음식도 치유에 도움이 되는 심리치유에 도움되는 음식도 있답니다. 그래서 채식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각 기관들이 저렇게 있어요. 우울증 예방 기관들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부터 시작해서 마음사랑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부터 시작해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자,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 일단은 우울증이 오게 되면 증상을 보면요. 자신을 고립시켜요. 자기 스스로 자꾸 우울증에 빠지면 그 다음 사람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위상상태가 좋지 않은 거 잠자는 것이 힘들어하고 최악 상황에 안 좋은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 죄책감 자기 혐오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동기부여가 결여되고 문제를 회피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MBCT 아론백의 인지치유의 3, 3가지에서는
인지삼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문제를 진단할 것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환자다. 자기 비판하고 자기를 자꾸 원망하고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한다.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요. 세 번째, 앞으로도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이러도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삼재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가족들도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해라고 써진 거와 멍청이라고 써진 것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멍청해라고 쓰는 것은 구부러지고 잘 뿌리가 생기질 않아요. 잘. 근데 사랑에는 뿌리가 커지고 튼튼하게 큰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명상을 조금씩 안내를 해 드릴 건데 명상의 기본 뼈대를 안내를 잠깐 드릴게요. 가나서는 깨달음의 명상에 윗바사나는 수행의 명상에 명상은 일반적인 것은 지혜 명상, 인생의 힐링 명상이다. 이렇게 기본 뼈대를 알고 계시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명상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술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마타 기술이라고 해서요.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지 않는 명상가는 엉터리. 여러분 뭐 좋은 말 읊어주고 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음악 틀어놓고 뭐 좋은 말 해주면 그것이 명상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사마타 이유반 선정삼매 들어가야 이 명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상처나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들어앉았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있다. 자, 생각, 의식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저 우리 현재 눈 뜨고 있는 상태고요. 전의식이라 해서 기억하고 저장된 것은 어디에냐면 전의식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수면 상태에 약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에 상처를 입고 있어서 두려움이라든지 수치스럽다든지 무슨 욕망이라든지 이런 숨어 있는 상처는 무의식 세계에 들어있어요. 그 명상은 뭐냐 그러면 일단 정신 차원에 들어가야 시작이 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벚꽃에 읊어주면 아 좋은 말이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책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 그러니까 첫째 항상 명심하세요.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야 되고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상의 기술 첫째 이완 기술 선정삼매에 잘 들어가줘야 이 명상이 실효를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기술은 윗바사나 통찰의 기술이 필요하다. 무엇이냐 하면은 잠재의식에다가 코딩시키려면 잠재의식의 명령어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윗바사나 관법의 관찰의 기술이 필요하다. 관찰의 기술을 말하지 않는 명상은 죽은 명상이다. 그냥 읊어주는 것은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염불하면서 천수경 듣는 것처럼 염불하면서 회신곡 듣는 것처럼 염불하면서 법구경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깊은 마음에 터치하려면 관찰 명상의 기술을 안내를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사띠의 기술. 정신 차원에 들어,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정신 차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오는 복병이 뭐냐면 잠이 온다. 그 전에 정신 차원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잠자버리면 나를 놓쳐버리는데 무슨 명상을 할 것이냐 이거요. 그 세 번째 기술은 사띠의 기술. 깨어있음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그래서 사띠의 기술에 네 가지가 있으니 관심, 반응, 주의력, 반조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게 청정도론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술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거다 이거죠.
구체적인 힐링 명상, 치유 명상, 지혜 명상에 해당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정말하자면 우울증 치유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울증을 치유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명상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일단 치유 명상을 한다.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예요. 구체적인 힐링 명상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다 아울러서 명상을 사용하지 않는 명상은 전부 가짜다 하는 거예요. 엉터리다. 우리 뭐 맨날 좋은 책 읽어볼 수 있고 좋은 명상의 테이프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명상이라고 말하면 한번 똥치고 명상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부터 그쪽 일단은 기초적인 명상 안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명상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첫째, 안 좋았던 일을 떠올려서 그거를 고치는 명상해야 돼. 두 번째, 좋았던 일을 명상에 떠올려서 좀 더 좋게 만드셔야 되고, 세 번째 명상은 내일 할 일과 목표를 정해서 정리해가지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해서 내일의 일을 풀어가도록 하는 3줄 명상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 안 좋았던 일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욕심, 내가 욕심 부리다가 탈난 게 없는가, 남편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내 욕심에 의해서 가족이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 예, 내가 뭔가 불안증이 있어, 뭔가 불안해 죽겠어, 신경 쓰여, 고통, 내가 지금 힘들어, 불만이야 지금 내가 무엇이, 그래서 사랑 못 받고 있어, 그러다가 방문 소감 이렇게 해서 예, 자기 정서를 좋고 나쁘고를 세 줄로 정리를 하게끔 명상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명상을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명상의 3줄 명상과 부부 명상의 치유를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를 바로 해주세요. 지금부터 눈을 지그시 감고 자세를 반드시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눈을 지그시 감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해서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머리에 두고 긴장을 줬다가 힘을 빼세요. 다시 마음을 이마에 뒀다가 눈은 감고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마에 마음을 뒀다가 힘을 쫙 빼세요. 다시 마음을 코끝에 두었다가 코끝에 호흡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가 편안하게 쉬어주세요. 자, 마음을 손가락 끝에 뒀다가 힘을 싹 빼면서 편안하게, 자, 마음을 발가락 끝에 두었다가 힘을 빼고 긴장을 이완시켜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에 힘을 빼고 긴장을 이완시켜 주세요. 편안해집니다.
마음을 몸통에 두고서 어깨의 힘을 살짝 빼면서 이완시켜 주시고요. 배꼽의 힘을 싹 빼주시면서 이완시켜 주시고요. 허벅지 기운을 이완시켜 주세요. 자, 다시 온몸에 긴장이 이완돼서 편안하다고 느껴주세요. 사마타 훈련의 기초입니다. 정신 차원에 들어가야 명상이라겠죠. 이것이 아주 잘 돼야 정신 차원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온몸의 전체가 편안하다, 이완이 되고 힘이 빠져서 행복하다라고 느껴보세요. 자, 3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모니터에 숫자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숫자는 10. 상상으로 보시면 돼요. 생각으로 눈으로 뜨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차원 들어가는데 방해되니까 눈 감고 생각으로만 이 화상의 모니터의 숫자가 10, 9, 점점 깊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서 8, 7, 6, 5, 4, 3, 2, 1. 여러분 셋을 세면 정신차원에 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깊이 눈 감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명상에 들어가지면서 마음이 편안, 행복합니다. 자, 행복을 느껴보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쭉 하고 숲속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시오. 한 발, 두 발. 자, 주변의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시고요. 자기가 산책로 걷던 것을 떠올리십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발 한 발 걸어가세요. 지금부터 이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쯤에 세 줄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안 좋았던 자기의 감정을 떠올리세요. 스트레스 받았던 감정을 떠올리세요. 기분 나쁘고 속상했던 것 떠올리세요. 자, 걸음은 멈추지 마시고 숲속을 걸어가면서 그대로 자기가 지난 시간에 당했던 속상했던 걸 떠올리세요. 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앞에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바람을 느껴보세요. 눈 감고 걸으셔야 돼. 자기 속으로, 마음속으로 걷는 게 숲속길을. 그런데 바람이 선선하게 지금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람을 맞으세요.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은 느낌을 가지면서 걷고 있으면서 자기의 나쁜 감정을, 나쁜 기분, 나쁜 것을 이 바람에 실어서 힐링시켜 보세요. 싹 바람에 실어서 저 밖으로, 저 뒤로 보내버리세요. 자, 여러분들은 느낌이, 바람의 느낌과 자기의 슬픈 감정을 실어서 저 뒤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셋을 세면 실어서 날려보냅니다.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바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힐링의 감정을 느끼고 분노의 화를 실려서 보내고 슬픈 감정, 우울증을 실려서 바람에 날립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좋은 생각으로 모두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군하겠지 감사로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네가 사고치는구나, 술 먹는구나 라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 겠지라고 생각해 줍니다.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떠올리세요. 정리합니다. 슬프고 괴롭고 스트레스 준 것은 이유를 살펴보니 상대방 너도 힘들어서 술 먹었구나. 너도 사연이 있었구나. 당신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세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 나도 화났지만 당신도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하셔야 돼. 지금 내가 말한 걸 생각하셔야지 딴 생각하시면 눈 뜨면 안 돼.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내 옆에 와서 집으로 들어와 줘서 감사하고 사고 덜 쳐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자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또닥거려 주시고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또닥또닥 해주세요. 앞으로는 잘합시다. 앞으로 잘해줄게. 서로 사랑의 말을 나누세요. 내 자식아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당신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사랑하고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삽시다. 남은 세월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면서 미래의 꿈을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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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보다 주지를 못해서 안타깝고 내가 받기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해서 당신을 챙겨줍니다. 늙어서도 더 늙어서도 항상 내가 사랑합니다. 챙겨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힐링시키면서 마무리로 가족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따뜻한 배려로 우울증을 치유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모든 것이 행복하다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셋을 세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머리부터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자기 몸을 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자기 손을 보고 수고했다. 감사하다. 자기 다리를 보고 수고했다. 감사하다. 하면서 지금부터 다섯을 세면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정신이 번쩍나고 행복해집니다. 셋을 세면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네, 조금은 풀렸으리라 보고요. 이것도 처음에 삼았다 훈련, 그 다음에 관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은 더 많은데 다 못하고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명상의 기법을 좀 안내해드렸고요. 조금은 치유가 되고 행복해졌다면 오늘의 명상의 기초 기술은 조금 배우신 거다.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건강해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처럼 70%가 물이라잖아요. 감사와 사랑과 행복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명상하면은 길이 열리고 만사가 풀어진다. 저 하늘의 태양이 말이죠. 비바람이 몰아쳐서 사람 옷을 벗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벗겨져. 따뜻한 태양을 비추면 옷을 벗고 편안해진다. 그것처럼 오직 세상을 비추어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의 빛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랑의 힘 앞에는
세상에 천하에 그렇게 성질 부리던 남편도 온순해지고 착해진다. 여러분의 사랑의 은혜로서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고 소원성취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